전국에 계신 간호사 국가고시 수험생 여러분, 동영상을 강의하시는 여러분, 또 강의에 여기 계신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성인간호학 노상수입니다. 여러분의 그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 합격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성인간호학에서 과락은 물론 없거니와 과락은 없거니와 성인간호학에서 다른 과목을 평균을 올려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성인간호학의 특성상 어때요? 되게 두껍죠? 그렇죠?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도 굉장히 두꺼웠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이 교재는 왜 이렇게 얇아? 이러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. 그런 거는 걱정하시지 마세요. 걱정하시지 마시고 핵심 이론과 관련된 핵심적인 것만 갖고 개념을 먼저 파고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군더더기를 갖고 가면은 절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맨 처음에 읽어오세요. 그냥 읽어오시면 돼요. 이거 왜 이러지? 먼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읽어오시는 게 첫 번째, 한 번. 저랑 공부하는 게두 번. 그 다음에 가실 때 이제 대중교통을 이제 많이 이용을 하시죠. 물론 가까운 데 계시는 분도 있고 먼 데 계시는 분도 있지만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3번. 그 다음에 집에서 4번. 4번, 5번. 저는 7번 학습법을 권하는데 4번에서 5번 정도만 되면은 거의 완벽하게 이해를 해요. 아셨죠? 그래서 그거를 좀 지켜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너무 겁먹지 말 것. 겁먹지 말 것. 성인간호학에서 너무 겁먹지 말 것.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.